잘 지내셨어요? 몸이 움츠러들기 쉬운 쌀쌀한 날엔 속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부드러운 탕요리가 필요하죠. 오늘은 쌀쌀한 요즘 집에서 편안하게 끓여먹기 참 좋은 탕요리. 찬바람 탓인지 왠지 모르게 허한 속을 든든하게 채워줄 푸근한 감자탕을 소개해드려요. 시원하고 달큰한 배추와 부드럽고 파근한 감자, 구수하고 진한 들깨향이 어우러진 탕으로 자극적이지 않고 속 편안한 음식, 따뜻한 음식을 찾는 분들께 도움이 될 레시피랍니다. 특별한 재료 필요 없이 쉽게 만들 수 있는 감자탕 만들기. 자, 그럼 시작해 볼까요? 감자탕 양념을 먼저 만들어요. 된장 2스푼, 리퀴드 아미노스나 국간장 1스푼, 마늘 3개, 1스푼 정도 되고요. 들기름 1스푼, 기름 1스푼을 넣고 잘 섞어주세요. 한쪽에 두고요. 들어갈 채소들을 준비해요. 배추 큰 잎으로 3-4장 정도 먹기 좋게 자르고요. 감자는 3개 정도, 굵은 것은 반으로 자르고 작은 것은 그냥 두세요. 양파는 4분의 1개 채 썰어 주시고요. 나중에 넣어줄 파, 대파가 있다면 한 줄기 정도, 쪽파는 6에서 7줄기 정도를 6cm 길이로 잘라주세요. 자, 그럼 감자탕 밑준비가 다 되었어요. 냄비나 뚝배기 넉넉한 것 센 불에 올리고 감자탕 양념을 넣어주세요. 배추와 양파를 넣고 2분 정도 살짝 볶아주고 감자를 넣어주세요. 여기에 물 700ml를 넣는데요. 뚝배기 크기가 살짝 작아서 남은 물은 나중에 넣어줄 거예요. 채수가 있다면 채수만 넣으시면 되고요. 저는 물을 넣었으니 만들어 두었던 채수 큐브 두 개를 넣어줄게요. 보글보글 소리 참 좋지요? 불을 중간불로 살짝 줄이고 20분간 넉넉히 끓여주세요. 감자탕은 감자가 제대로 푹 익을 때까지 끓여야 제맛이 나거든요. 20분 정도 끓이면 감자가 속까지 잘 익은 상태가 된답니다. 저는 뚝배기가 살짝 작아 남겨두었던 물을 마저 넣을게요. 감자가 잘 익었으면 들깨가루를 크게 2스푼, 기호에 맞게 농도를 보면서 넣어주시고요. 잘 섞어주세요. 보글보글 한 소끔 끓여주고 잘라두었던 파 모두 올려주면 구수하고 부드러운 감자탕 완성이랍니다. 정말 간단하지요? 모락모락 김이 나는 큼직한 감자를 하나 꺼내서 잘라보면 얼마나 잘 익었는지 숟가락을 대기가 무섭게 스르륵 잘라지네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배추와 파, 들깨 국물을 떠 담아서 한입 먹어보면 너무너무 부드럽게 잘 익은 감자와 시원하고 달큰한 배추, 진한 들깨 향이 그야말로 힘이 불끈 나는 든든한 맛이에요. 왠지 모르게 마음도 허전한 요즘, 몸도 마음도 따뜻하게 풀어줄 고마운 감자탕 맛있게 드시고 힘 불끈 내셔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겨울 되시길 바래요.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 오늘도 감사합니다.